아 진짜 긴장된다. 오늘 처음 보는 게스트보다 더 긴장돼요. 2015년 그때 미스라가 결혼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6년이 지난 거네. 참 황당하지만 예전에 스캔들도 났었고 제가 막 칼처럼 난리를 치면 이 친구는 칼집처럼 저를 잡아줬던 그런 친구예요. 미스라지는 되게 매력 있는 남자예요. 만났는데 갑자기 눈물 나면 그럼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건데 진짜 화장까지 하고 오면 진짜 이상하겠다 해가지고 화장도 안 하고 좀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. 아마 미스라도 얘도 거칠고 상남자라서 편하게 왔을 거예요. 그냥 야, 야, 너 뭐야 머리 뭐야? 오랜만에 나오는데 꾸미고 나와야지. 야, 너 뭐 화장을 왜? 그런 거 아니야? 야, 그럼 이상해져. 앉아 빨리. 야, 뭘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니야? 야, 왜 화장? 와, 결혼 반지. 이거? 와, 끼고 다니는구나. 아, 그럼 비누가 껴 있네. 일단 뭐 시키자. 나는 먹는 조합이 있는데 메뉴가 양꼬치 뭐 이런 거잖아. 여기 다 단골이라서 여기 양갈비 뭐 다리 뭐 다 맛있어. 꼬치 그거에는 이 만태고량주 하나랑 찐따오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먹는 게 괜찮아. 어? 고량주랑 맥주를 섞어? 어 이게 엄청 시원해. 이거는 그냥 목젖에 바로 때려 넣는 술이거든. 한 모금에 무조건 털어 넣을 수 있는. 그렇지. 그러니까 입을 쫙 열고 혀를 살짝 빼서 목젖에 바로 때려 넣어 주셔야지 이게 시원함이 바로. 첫 잔 하시기 전에 네. 미션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 스티커를 붙여야 되거든. 이걸 어떻게 하면 붙이는 거야? 소주도 쓰 기준. 소주가 17도, 연태고량주가 34도. 나누기가 딱 편해요. 너무 편한데? 네. 연태고량주는 한 병당 두 장, 맥주는 세 병에 한 장. 이거를 다 채우면 아, 오늘? 야, 오늘 야, 오늘 이거 다 채우면 맥주면 50병 깰 수 있지 않나? 그러더라. 야, 이거 맛 새롭다. 이거 맛 신기하다. 우리 언제지? 저때 생각난다. 그 옛날 구 엠넷 지하 있어요. 청남동. 청남동 거기. 거기서 진짜 술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우리 어릴 때. 근데 이젠 그렇게 못 먹겠어 나도. 그치. 나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술 먹는 게 거의 없어. 결혼하고 나서? 결혼하고 나서. 왜냐면 못 하겠더라고 약간. 허락을 맡아야 돼? 맡아야지. 너 옛날에 미스터 회사 허락도 안 맡았던 앤데. 회사는 나랑 결혼할 수 없잖아. 야 힙합. 야, 힙합도 결혼을 하고 와이프는 있어야지.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야 결혼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하는구나. 우와 얘 뭐예요? 양다리. 양다리요? 예. 양다리를 그냥 뜯고. 이게 좋은 건 아닌데. 양다리가. 그지. 양다리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. 짱이다 이거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비주얼이거든 이게. 와. 너무 부드럽다 이거. 기술자의 맛. 이거 처음 먹었을 땐 그냥 양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소금 간 배인 게 한 세 번째. 짠. 아유 친구야 그래도. 그러니까. 고맙다. 이렇게 또 프로그램 핑계로 술 먹고 너랑 함께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다. 결혼한 날. 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. 나 그래서 결혼식을 끝까지 안 봤던 것 같아. 그래서 거울 보고 사진 찍고 이러고 중간에 나와서 그 용곱창 가서 진호랑 소주 엄청 먹고 뭐 행복을 빌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기 있는 게 뭔가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나 근데 오늘 뭔가 얘랑 얘기하다가 나 눈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뭔가 하나 꽂히면 그거에 되게 집중하는 스타일인데
음악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결혼 생활에 되게 꽂힌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잘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이제 좀 친구들도 조금 자제하고 본인을 위해 살다가 가정을 위해서 살게 되는. 집이 평온하면 내가 평온하니까. 진짜 많이 변하는구나 결혼하면. 안 변하면 살기 힘들어.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. 야 결혼하면 네 존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야.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. 야, 아니 그러면 나는 너무 궁금한 게 결혼 생활을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? 오케이 거기까지 해. 뒤에 결과는 상관없이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어. 야, 그 결과는 상관없이가 되게 뼈가 있다. 야, 결과라는 건 뭐야? 뭐 두 번 세 번 하려는 거야? 아니, 시원아 형 몇 번째 결혼식까지 네가 와준댔지? 우리 언제지? 저때 생각난다. 그러면 너네 MBC 정지 먹고 정지 왜 돌아가면서 먹었지 우리는? 가사 중에 시속 200km 폭주 가사에 진짜 아니 진짜 이거 때문에 정지 먹었어. 내가 시속 200km 못 달려. 못 달려. 야 나 80km만 달려도 얘 완전 안전운전이야. 가사에 그냥 이 정도 달려보자 라는 의미로 썼는데 규정 속도 위반으로 이제 그게 된 거지. 뭐 많아 그런 거 되게 많아. 진짜 많아 옛날에. 두 분의 과거형 잘 듣고 있는데요. 네. 이럴 줄 알고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. 뭐지? 그 시절 하면 싸이월드 미니홈피 프로필에 올린 백문백다. 잠깐 그거 어떻게 구했지? 야 나 제 건 아니죠? 아니요 두 분 걸 다 준비했습니다. 뭐? 너도 있어? 아니 뭔데요? 그 시절의 답을 맞춰보시는 거예요. 아니 맞췄을 때 뭔가 우리한테도 뭐가 주어져야 되는데. 뭘 원하세요? 사실 이 스티커에 관한 왜냐 문제를 왜냐면 우리 센수를 먹고 있으니까.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? 1,300만 원짜리 만든 사람도 못 맞춰 그거. 알겠어요. 그러면은 한 문제를 맞출 때마다 문제. 스티커 하나씩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맞춰야 돼. 같이 맞춰도 돼요? 네. 오케이 이거. 그 시절에 희철 오빠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을지 맞춰주세요. 다시 태어난다면? 이건 나 완전 알지. 어? 난 무조건 나. 나는 왜냐면 후회되는 거 가장 슬픈 일이 뭐냐면 나한테 키스하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픈 일이라고. 카메라분들 너무 크게 웃으시네. 아니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전 예. 너무 고난스러운 얼굴이야. 아니야 잘생겼어. 너 왜 그래. 얘 졸업사진 이런 거 보면 진짜 미남이야. 진짜 잘생겼어. 어릴 때 되게 화가 많은 눈이었는데. 아니야 네 눈도 예쁜데 왜. 어쨌든 답은? 읽어주세요. 높은 절벽에 피어있는 꽃 아무도 못 만지게. 야! 와 그땐 더 나르시즘이었네. 미친놈 아니야 저거? 아니 잠깐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쓴 거 자료 붙여야 돼. 왜냐면 난 못 믿겠어요. 난 지금 너무 무서운 게 내 대답. 야 난 네가 너무 너무 보기 싫은 것 같아. 야 아니 잠깐만 그때 당시 내 성향이 뭐였을까? 보자 그러면 미스라님은 그 당시 똑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편하게 약간 귀차니즘이 좀 있었어. 나 약간 그때 있었어. 그래서 그냥. 안 태어나고 싶다. 나는 그냥 돈 많은 백수 이런 느낌. 하나 둘 셋 읽어주세요. 오라이네 이거 미야. 야 뭐? 이거는 야 꽃이나 늑대나. 아니 진짜 잠깐만. 근데 이거는 증거 화면에 있어야 돼. 아니 왜 늑대야? 이유는 없어요? 이유가 네, 없어요. 그냥 유추해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저걸 약간 하는 분위기였어. 근데 늑대는 왜 누가 그걸 시켰냐고 늑대를. 백문백답을 쓰다 짜증이 난 거야 내가. 그런다고 늑대라고 쓸 이유가 없잖아. 피처 오빠 거 두 번째 거 해볼게요. 나의 발 사이즈는? 이건 너무 평범하지 않아? 내가 270? 그때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까. 잘 봐. 싸이월드가 왜 위험하냐면 정상적인 사고 자체를 막아. 네 맘에 딱 맞는 사이즈? 에이, 야 내가 그 정도. 야 싸이월드는 허세가 진심이야. 야 지금 정신 상태로는 그 정도까지 야 내가 그렇게 싸이 그렇게 싸이코였을까? 하나 둘 셋 야 성이라도 있어라. 지금 집이라 안 신었다 찍찍. 저 나이 때는 겸손함도 없고 개그감도 없고 열심히라도 했어야 되는데. 다음 제 거? 미스라 거. 미스라 거 주세요. 약간 기대된다. 가장 좋아하는 날씨와 싫어하는 날씨는? 아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것도 네.
저때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비 오는 날이라고 분명히 했을 것 같아. 왜냐면 그게 있어 보이거든. 아, 아 있어 보이는. 오케이, 아. 우리 그렇게 접근해야 돼. 그럼 싫어하는 날씨는? 화창한 날. 가장 반대되는. 가봅시다. 날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. 이 새끼. 야, 네가 나 꽃 할 때 웃을 게 아니었네. 코너를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기분이 많이 좋고 내 절친이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부터 약간 와 이거 오늘 나오기 잘못했다. 나는 근데 싸이월드 PPL 들어오면 나 싸이월드 다시 할 의향이 있어. 근데 저분들은 이걸 서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? 난 저분들은 우리 괴롭히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이야. 저희가 그래서 또 준비한 게 그만 준비해. 야 그만 준비해. 노래 팀은 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? 술 먹는데? 재밌으실 거예요. 네. 싸이월드 하면 BGM이 빠질 수 없잖아요. 두 분이 활발히 활동을 했던 2005년도에 연간 인기곡을 준비했어요. 가려져 있는 곡들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에픽하이 플라이 3위 정도 있을 것 같아. 아니야, 야, 자기야. SG 워너비가 무조건이야. 아, 2005년 재화벌. 재화벌 광 이때야. 7위, 9위 뜯어주시면 됩니다. 왜, 뭔데? 봐봐. 에픽하이 플라이 3위 정도 있을 것 같아. 7위, 9위? 내가 예상해도 순위랑 좀 다른데 7위, 9위? 9위 뜯어봐도 돼요? 미안한데 나는 지금 집에 갈게. 난 1위 했던 팀이라고. 야, 7위, 7위. 너무나 사랑한 게 죄였나 봐. 우리 같이. 아, 왜 뜯었나요? 야, 이거 뭔데? 잠깐만. 우리끼리 한번. 아, 궁금해. 아, 6인 말고 5위 봐봐, 5위 봐봐. 아니, 근데 나는 거짓것 제일 듣고 싶어. 날 사랑해줘요. 날 울리지 마요. 나는 겁쟁이랍니다. 너무 좋아, 이런 분위기. 앉아, 앉아, 앉아. 우리가 찍은 게 방송에 안 나갈 수도 있어. 솔직히 말하면 너도 알겠지만 슈퍼주니어가 진짜 이수만, 신동엽, 보아 이렇게 셋 빼고는 다 망한다고 했었어. 근데 그때 처음 친해진 게 이제 에픽하이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친하고 가까운 게 몰라 빈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얘기해줬던 게 와 나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슈퍼주니어 멤버가 많고 뭐하고 이건 내가 팬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걔들도 다 고생한 애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? 그지 힘들었지 많이 뒤에 맞아, 배경인 타이틀은 SM이지만 얘는 왜 나처럼 나보다 더 가난하게 행동하지? 이런 느낌? 왜냐면요 우리가 SM을 만든 H.O.T 형들, S.S 누나들, 신하 형들이 다 이제 나가고 나서라서 사실 동방신기랑 우리가 S.M에서 이제 뭔가를 막 했어야 됐을 때예요.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술을 먹었던 그 모든 날들이 놀기 위해 먹은 게 아니라 맞아. 그때 당시 갖고 있던 고민들을 서로 이런 고민이 있어. 근데 넌 어떻게 생각해?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니까 한잔하자. 좋다. 오늘은 너무 취한 게 좋다. 술 한 잔에 울고 노래가락 속에 웃는 내 인생아 나의 트로트 근데 이거는 좀 하나 더 시킬까? 한 병만 딱 더 먹자 룸으로 가면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어가지고 다음에 술 한 번 또 불러줘. 하나, 둘, 셋. 조심히 가세요. 정말 술 티켓 파이팅. 파이터. 오케이. 어 추울. 둘, 셋, 여섯, 아홉, 열, 하나. 이제 그 후에 붙이는 거지. 난 이거 되게 부끄럽다고. 이 새끼는 사람 10년 만에 불러놓고서 지 술 취했다고 집에 가는 게 알평한 새끼야. 퇴근. 도망가봐. 네, 조심히 가세요. 갈게. 안녕.